이데일리 신문, 이데일리 온라인 기사, 그다음에 이데일리 프리미엄 컨텐츠인 마켓인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국내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데일리 TV 단독 기사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건설 경영정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4,500억 원 불로원 매각 무산. 제목 이렇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태영건설이 법정 관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블루원이라고 하는 태영그룹 내 관광 레저 계열사의 골프장 두 곳을 매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 4,500억 블루원 매각이 무산됐다. 불발됐다. 이 얘기는 이 4,500억이라는 숫자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태영은 많이 받아야 되니까 자구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받아야 되니까 4,500억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 달라고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우선협상장인 고려시멘트는 너무 비싸다. 우리는 절반 이하인 2,000억 원만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서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불발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근데 언뜻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4,500억을 불렀는데 2,000억만 내겠다고? 가격 차이가 너무 큰 거 아니야?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M&A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팔 생각이 없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렇게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 좀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게 이 블루원의 대표가 윤세용 창업회장의 딸인 윤재원 대표인데요. 윤재원 대표가 이 블루원을 이제 대표로 있기 때문에 윤 대표가 좀 파는데 미온적인 게 아니냐. 또 사실은 태영그룹의 경영에 이 윤재원 대표가 그다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굳이 내가 갖고 있는 회사를 팔아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시각이 담겨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번 사안이 오는 30일에 된 이 채권단 협의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1조 원짜리 자본 확충 내용의 이 기업 개선 계획이 현재 발표가 됐고 이게 이제 30일 날 채권단 협의회에서 75%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찬성이냐 반대냐가 이제 갈리게 되거든요. 75% 이상의 채권단의 지지를 얻으면 이 기적 개선 계획안이 통과가 돼서 법정 관리를 면하게 되는 거고 75%에 못 미치면 법정 관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채권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채권을 회수를 얼마나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계속 말려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채권단이 75% 이상 지지를 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할지도 그래서 상당히 좀 관심사를 모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요.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역시 이제 이데일리 단독 기사인데요. HD 현대중공업이 조선해양사업부를 쪼갠다. 해양에너지를 출범한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기사의 골자는 현재 HD 현대중공업은 3개 사업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선박을 만드는 조선 부분, 그다음에 특수선 부분, 엔진기 이렇게 3개 사업부로 나눠져 있는데 결국 아직은 HD 현대중공업은 배를 만드는 조선소로서의 역할이 사업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 조선 부분에서 해양에너지 부분을 쪼개서 분리를 하겠다. 사업부로 별도로 나누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현대중공업이 해양에너지 부분을 별도로 떼어내느냐. 그건 이쪽 분야가 앞으로 현대중공업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선정을 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럽을 중심으로서 해양 이 풍력 발전 사업이 굉장히 발전을 좀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 오랫동안 노하우를 갖고 있고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양 에너지로 쪼개서 분할을 해서 앞으로 가더라도 경쟁력이 있다. 한번 해볼 만하다. 성장성이 담보될 수 있다. 이렇게 회사 내에서는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조선 중심, 배를 건조하는 것 중심에 있는 이 현대중공업의 사업 어떤 무게 중심이 조금씩 해양 에너지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정기선 부회장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역시 이런 해석에 설득을 좀 더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HD 현대 이 그룹 중공업그룹은 기업 분할을 통해서 이 그룹의 사세를 굉장히 키워온 그런 그룹으로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2017년도에 당시 현대중공업을 4개 회사로 인적 분할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HD 현대 지주사죠. 식으로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이렇게 이제 4개 회사로 쪼갠 상태였는데 각 회사들이 대부분 다 상황이 좋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좀 나가고 있고 또
기존 사업부 중에서 또 별도의 사업부, 그러니까 잘 될 만한 사업부를 또 쪼개서 상장을 시키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상장을 앞두고는 현대 HD 현대 마린 같은 경우는 이 선박 이 수리 쪽 사업을 별도로 좀 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작업을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중공업에서 분리가 되는 현대 해양 에너지 이쪽 사업부도 결국은 성과가 좋다면 또 분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해석이 사실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삼성전자 얘기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30일 1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예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9세대 290단 V낸드 세계 첫 양산. 그러니까 이제 낸드 플래시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9세대고 층수가 290단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양산을 세계 처음으로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현재 국내외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이 층수 쌓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현재 이 낸드 플래시 쪽에서 층수 쌓기에서 현재까지의 기술 개발 승자는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는 현재 321단짜리 낸드 플래시까지 개발하는 상태군요. 물론 양산은 아직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양산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이 이 290단짜리 V낸드를 통해서 다시 이제 SK 하이닉스를 앞서고 층수 싸움에서 일단 선두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한데 뭐 321단짜리가 이제 양산에 들어간다면 또 선두가 바뀌는 거겠죠. 이 9세대 290단 V낸드의 의미는 이제 AI를 중심으로 하니 최첨단 고사양 낸드 플래시 쪽으로 무게가 가는데 삼성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크게 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AI 이 서버용 데이터 사업에 대한 이 백테 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좀 크게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폰, AI PC 등 AI 기술을 탑재한 이런 제품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 IT 제품들, 뭐 휴대폰이니 PC 등 IT 제품도 굉장히 많이 팔렸었는데 그때 이제 팔렸던 상품들의 교체 주기도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낸드 쪽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삼성의 이 9세대 낸드 개발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30일 날 발표가 되는 삼성전자 1분기 실적에서도 작년 내내 적자를 기록했던 낸드 플래시 부분도 이제 수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지 않겠냐, 그러니까 흑자 전환을 하지 않겠냐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작년 4분기 D램이 일단 흑자 전환에 먼저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D램에다가 낸드까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코로나 때 한참 얘기가 많이 나왔던 소위 말하는 이제 반도체 어떤 호황 이게 다시 재현될 수 있지 않냐 이런 기대감도 낳고 있습니다. 1분기 30일 날 온 1분기 실적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기사 시장 얘기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변동성 증시 피하자 파킹형 ETF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가지 상황에 연관된 내용이죠. 변동성 증시라는 건 뭐 여러분께서 이미 충분히 잘 알고 계십니다. 뭐 이유도 잘 알고 계시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 지연, 뭐 이 두 가지 큰 이슈를 통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MMF 같은 이런 대기성 상품에 자금을 넣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MMF의 가장 큰 단점은 대신 수익률이 너무 낮죠. 지금 2% 초반인데 세금 떼고 나면 아마 거의 뭐 1% 중후반까지 떨어질 테니까 좀 아쉽죠. 그런데 이 파킹형 ETF라는 상품은 MMF의 장점, 즉 언제든지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MMF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수익률이 1%포인트 이상 더 높습니다. 한 3% 중후반까지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 파킹형 ETF 상품에 최근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주에 이 ETF 상품 5개 돈이 많이 들어온 상품을 따져봤는데 그중에 3개가 바로 파킹형 ETF 상품이었습니다. 들어가시는 거는 좋은데 감안하실 거는 일단 비용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뭐 수익률도 물론 좋지만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 또 ETF라는 상품이 아무래도 거래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이 파킹형 ETF 상품을 잘 고르시면 요즘같이 심란할 때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을 유지도 하고 조금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